자, 라이프 리스 플랜에 가보도록 하죠. 이 패드 뭐 지원 안 하는 것 같으니까. Ignition sequence start. 5, 4, 3, 2, 1. Ignition seeking star라는 뭐 우주선 이름인가? 사진이 눈에 계속 들어오네. 어디가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아, 지구를 떠나서. 자, 어떤 행성? 착륙. 근데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어. 추락했어요. 단순하구나. 되게 보여주는 것도. 지구를 떠났어. 열심히 갔어. 행성을 발견했어. 딱 그것만 보여주죠. 딱 단순하게. 불시착했어. 뭐 그렇군요. 이거 불시착했어요. 이건가 봐. 되게 단순하게 생겼네. 아, 머리가 아프대. 아, 어지럽대. 그리고 자기 승무원이 어딨냐는데? 여기 뭐 발자국 표시가 있으니까 따라가 보죠. 이 점프고 스페이스바가 점프해요. 이두개 있는데. Crap. An oxygen leak. 이 산소가 새고 있다는데? 산소 공급원을 찾아야 된다는데? 저기 뭔가 반짝였어. 저 뭔가 반짝였어요. 저기 발자국이 이쪽도 있는 건가? 아니, 발자국이 이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발자국을 따라가요. 느렸어. 점프도 못해. 됐어. 옥시전, 산소 탱크를 채웠대. 8시간을 더, 활동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죠. 쭉 가봐. 발자국 따라서 가보면 되겠지 뭐. 되게 이게 황망하죠. 나 이거 맨 처음에 하고 날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감이 안 잡히던데. 일단 따라가요. 자, 가. That's right. We'll be traveling so fast our spacecraft will arrive at the planet before the transmission of this interview does. But it's still such a long trip. We'll be put into a sort of coma. 아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야. 시청자 적은 방송은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말안 하고 그냥 혼자 그냥 게임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건 아니죠. 그럼 방송하는 의미가 없지. 하더라도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말하고. 근데 여기 어디야? 말하다가 이상한 데로 왔네. 여기 발자국이 이쪽으로 있어요. 푸틸. 푸틸을 안 돼. 야, 근데 그래픽이 뭔가 토이스럽다. 뭔가 장난감스럽다. 점프. 오! 뭐야 이거?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저 위에 뭔가 있네? 식물 하나도 안 살 것 같더만 여기 식물이 뭔가 있어요. 뭔가 움직이는데? 야, 제대로 가보고. 저뭐 있네? 저 뭔가 반짝이고 있어요? At least my jetpack works. Well, mostly. 제트팩이라는데? 나의 마지막 제트팩이라는데? 자, 일단 가요.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해놨잖아. 예, 길 잃을 필요는 없겠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다 단일 길이야. 또 뭔가 있어요?
여기 뭐 생명의 증거 없는데 여기 뭐 하는 데냐고 지금 자문자답 하고 있죠? 야 뭐 어 저기 돌도 있는데? 어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렇게 가서 왠지 퍼즐스러운데? 뭔가 느낌이 퍼즐스러운데? 이쪽으로 영어요? 저 중학교보다 중학생보다 영어 못하는 수준인데요? 영어 전혀 못해요. ABCD는 읽을 수 있어요. 어? 이거 있자. 어? 잠깐만 패드 되나? 어? 패드 된다. 어? 패드 되네? 패드로 하죠. 어? 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으니까 근데 돌을 떨어뜨렸죠? 이 돌 가지고 아! 돌 가지고 잠깐만 아이고 이렇게 가서 야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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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렇게 올라가고 좋아요 저기를 가야 되는데 야 저기 가기 힘들잖아 여기 올라오는 건 저기서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아 이거 퍼즐 같다 퍼즐 게임 같다 퍼즐 게임 왠지 퍼즐 게임 같아 이 저 위로 어떻게든 올라가야 된대요 자 아유 자 예 패드죠 지금 이제 하는 건 패드예요 여기서 자 이짜 아유 못 올라가는데? 이 더 이렇게 해봐 이 밀어 어 그래 저기 이짜 아유 올라갔다 아 됐어요 퍼즐 게임 같아요 그니까 이동을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걸 지금 알키는 아 뭐야 생각해야 되는 게임 같은데 이쪽으로 가죠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저것도 이거 물이 있는데요 근데 행성이? 그러고 보니까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있지 않나? 아까 뭐 이렇게 뿌리 같은 게 이렇게 흔들흔들 걸리는 거 보니까 뭔가 생명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최소한 식물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뿌리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 뭐야 이거 어 뭔가 있어요? 오오오! 어? 개구리인가? 뭐 개구리 비슷한 게 있는데? 오, 이 물이, 이게 물이 있으면 이제 생명체가 있다, 있지. 이게 초기 원시, 뭐 이런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 뭐 말 못하겠다. 단세포 생물. 그런 애들 아닌가? 물이 있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색깔 다른 거 보니까 못 미네요. 야 이거 단서가 이거 지금 두 갈래 길로 나뉘었어요.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길이 두 갈래로 지금 나뉘었는데 일단은 가기 쉬운 쪽으로 먼저 가보죠. 여기는 가기 쉬운 쪽이 아니야. 가기 쉬운 쪽으로 먼저 가야 돼. 이런 이동 퍼즐 할 때는 일단 쉬운 쪽 먼저 가서 가야지 뭔가 풀리거든. 진짜 야 정말 이런 데서 완전 황무지잖아 모래밖에 없네 모래돌 저건 갈림길이 아니라 그냥 막힌 곳인 것 같기도 하다 어 이거 뭔가 있는데? 텍스처인가? 야 정말 토이스럽다 뭔가 어 모래 그 있죠? 무슨 커다란 저 뭐야 뭔가 빛난다 아크릴 박스에다가 모래하고 돌 조그만한 거 막 이렇게 미니어처처럼 넣어놓고 거기다가 장난감 하나 이렇게 우주탄 뭐 그런 느낌이야 느낌이 어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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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있어요. 뭔가 책이 있어요. 어? 전봇대도 있어? 그럼 누가 살았다는 소린데? 전신주가 있다는 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이 있었다는 소리죠. 책도 있고요. 그 책도 되게 재본이 잘된 책이었어. 여긴 도대체 어디야? 라고 하네요.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문명, 지금 발자국이 계속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전신주 봐라. 근데 왜 1A야? 2A가 아니라? 전기가 한쪽으로만 흐르나? 어, 뭔가 있네? 이게 도대체 다 뭐야? 우선 진정할 필요가 있겠군. 이게 다 도대체 뭐냐고 하면 물어보면서 자문자다고 하면서 일단 자기를 진정시킨 거야. 엘프 소녀님 어서오세요. 어, 이제 어느 정도의 문명을 갖춘 행성인데 이거 보면은 예, 인간과 지금 다른 행성으로 온 건데 마치 어, 지구에 와서 행성이 황폐화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일으킬 정도로 똑같네. How is this possible?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난 다른 행성에 지금 온 건데. 일단 저 이건 뭐야 이거? У меня нет слов, чтобы выразить свою гордость в связи с началом наших экспериментов здесь. 자기 크루 같아요. 자기 동료. Когда мне описывали зелёный огонь? 자기 동료가 어 여기에 로그를 남긴 거야. 어떻게 얘 제주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나랑 똑같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일단 따라가 보죠. 아마 이건 자기 동료가 지금 탐사하면서 지금 간 거 같아. 근데 왜 나 놔두고 혼자 간 거야? 이 웃긴 놈이네. 동료면은 나도 같이 데리고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혼자 갔어? 뭐야? 어, 뭐 이곳에선 살기 힘들다 뭐 푸념해놓은 거 같은데? 뭐 피가 전 피? 전 피가 떨어져 있어요? 뭐 공격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부상을 당했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 뭐 돌뿌리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리는 없고요. 돌뿌리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가지고 저렇게 피가 나진 않겠지? 뭔가 어택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발자국은 계속 이어지잖아. 오! 왠지 나한테 날 따라오는 것 같아. 저거 뭐야, 살아있는 놈이야? 뭔가 날 따라오는 소용돌이라니 뭔가 이상한데 저거? 야, 일단 피해 나를 따라오고 있어 소용돌이가. 아, 뭐 저래 소용돌이가. There you are. Are you okay? 아 여기 있구나. 너 괜찮아? Oh, man, this is messed up. 완전 엉망이구나. We're almost out of oxygen. I'm pretty low myself, but I'm gonna give you everything I can. 거의 산소가 다 닳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Right now. Just hang in there, buddy. 좀만 힘을 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오, 뭐야? 뭐야? 뭔가 아까 그게 소용돌이가 아니라 무슨 모래 괴물 같은 거였나? 샌드웜? 어. 뭔가 비밀 뭐 이렇게 코드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야 여기까지 지금 왔으면 더 이상 트랙이 없는 거 아니야? 갑자기 갈 길이 막혔는데? 저기 읽어 자세히 읽어봐야 되나? 일단 이 돌이에 있자. 모래는 위험하다. 아 모래는 위험해. 모래에 있다가 지금 확 빠진 거죠.
야, 저 위층에 가보자. 이 위층에 올라갈 수 있겠지? 올라갈 수 어? 아, 여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가자. 가던 길, 가던 길은 이쪽이었으니까 일단 가보죠. 뭐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 나 이렇게 해놓으면 길을 또 못 찾는데. 자, 이쪽은 라운더리를 쳐놓은 거 보니까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라는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저 끝에 있지? 뜨개 끝에도. 어, 그래. 예, 퍼즐 게임입니다. 확신이 섰어, 이제. 전투나 뭐 그런 건 되게 있다가도 간소화시키는 것 같고, 트랙을 찾아서 뭔가 이야기를 전하면서 퍼즐을 풀어나가는 형식의 게임 같아요. 야, 이 게임 잘 골랐는데?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야, 게임 잘 골랐다. 얼마나 재밌게 해줄진 모르겠지만, 아주 좀 재밌게 해줘야 된다. 아, 근데 살짝 걱정되는 건 나 이거 길을 잘 못 찾는데? 게다가 좀 제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 오! That can't be good. 이거 저거 사람 뼈잖아. 그럼 여기 인류가 있었다는 소리죠. 최소한 사람과 비슷한 생물이니까 골격체가 비슷한 생물이 살았다는 거지. 근데 살짝 나보다 컸던 것 같아. 일단 저 마을로 잠깐 돌아가 볼까? 더 이상 단서가 없는데? 산소가 지금 떨어지고 있대요. 아까 저기 산소탱크 있었지? 마을에 산소탱크 있었거든? 마을에 저 산소탱크 있었거든? 저기 있었거든? 아까 기억해놨거든요, 제가. 아, 됐어. 저 국기가, 오? 잠깐만. 저거, 중국 국기 아니야? 어쨌든 중국 국기, 그 여기 지구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떠나올 때는 안 그랬는데? 폐허가 됐지? 완전 사막화가 됐죠? 어, 저기도 뭔가 있다. 저기도 한번 가보자. 어? 뭔가 삐그덕삐그덕 그러는데? 야, 어, 저기도 뭔가 있고요. 이거는 무덤 같다. 어, 뭔가 있다. These graves seem pretty makeshift. Like they were in a hurry to bury the bodies. 어, 여기가 무덤인데 굉장히 어비질러펴져 있고 막 땅 파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급하게 예, 땅을 묻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예, 영어를 잘하시는데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말씀해 주세요. 세크리트 코드? 두 개의 세크리트 코드를 다 발견해야 돼. 아, 여기서 감이 잡힌다. 여기가 이 스테이지의 관문인데,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두 개의 코드를 발견해야 돼요.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동료한테 하나의 코드를 회수했죠. 그렇다면 하나의 코드를 더 회수해야 된다는 소리야. 보물찾기 게임이군요. 일단 동료의 몸에서 하나를 회수했다면 나머지 하나도 다른 동료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아니면은 그 동료가 지나다니면서 뭘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는 전자 쪽에 걸겠어.
다른 동료가 아마 쓰러져 있을 확률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트랙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을려나? 저기 근데 뭐하는 마을이었지? 이게 어 저거 저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 위로 올라가면은 뭔가 저기 코드가 아닌가? 뭔가 바위를 굴릴 수 있는 바위를 갖고 오면은 여기 이쪽으로 잠깐만 여기 두 칸이네? 이 지붕을 통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렇게? 여기만 올라가면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굴릴 수 있나? 야 굴려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좋아요 코드? 자 코드 B를 얻었어요. 계속적인 뭐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산소 한번 먹고요. 역시 운 좋게 바로 거기 있었네. 자 저쪽이었죠. 코드 두 개를 얻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점프하는 거 이거 산소 사용하나? 그 뭔지 그럴 것 같은데? 아 잘 사용 자주 쓰면 안 되겠다. 나 이거 재밌어가지고 몇 번 막 썼는데 왠지 산소를 사용할 것 같아. 근데 산소 바가 없다. 됐어. 리서치 컴플렉스. 뭐 연구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구나. 라이트 키면 또 뭐야 이건? 웬 침대? 오. 어? 나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 왠지 내가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대기 중에 환상을 일으키는 이제 풀아웃에서 그 환상 일으키는 그 가스 그게 생각나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환상 속에 있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일단 목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파워가 없대요. 전기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는 건 여기가 아닐까? 왠지 여기 전기시설 같은데? 맞죠? 좋아 근데 왜 무슨 벙커 같아? 빨리 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것도 왠지. 디노 어떻게 하다가 여기 혼자 이렇게 죽어있지? Я понимаю, что мой конец близок. Последние два дня сигналы с остальных постов приходили все реже и реже. Вот уже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Россияно라고 하는데 그거밖에 다 모르겠다. 자신의 뭐 내가 이렇게 죽을 거 내 자신의 뭐 무덤을 어쩌고 저쩌고. 잠시만요.